사회적으로 국악인이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노름마치 예술단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노름마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문 예술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노름마치는 은어인데요. 남사당 은어예요. 놀다 마치다. 노는 거를 마쳤다. 그래서 노름 종결자, 최고의 노름꾼, 노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팀이지만은 가장 현대적으로 재미있게 해석이 됐다고 주변에서 많이 해석을 해주셔서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그런 극장에서 계속 초청을 받으면서 1년에 한 3-4개월은 최소 3-4개월은 해외 일정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기죠. 예, 굉장히 위기인데, 저는 그래도 이 전통음악을 하는 입장으로서 나름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강점은 뭐냐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순수한 전통적인 DNA가 있다라는 거죠. 이 DNA는 사실 우리가 되게 모르고 살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해주고, 더 재밌게 꺼내준다면 세계인들에게 특별하면서 감동이 공감이 가는 그런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문화로서의 충분히 재미거리가 있고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문물에 많은 이런 블록버스터에 이렇게 열광하고 좋아하지만 그렇지만은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자기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전통의 장단 이런 거는 잊혀질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좀 재밌게 만들어야 되겠죠. 대신에 좋아할 수 있게끔 관건입니다. 검증된 이런 재밌는 우리 전통 음악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관객들에게 그다 좀 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름마치 2 지원자 조사!